추석 명절 때 고향에 많이 가시죠? 고향길 한쪽으로 차가 한 대씩 다니는 편도 1차로, 왕복 2차로 도로를 이용해 되실 경우가 많습니다. 시골길은 앞에 가는 차들이 좀 천천히 가요. 그럴 때는 앞차를 좀 추월하고 싶죠? 그런데 중앙선이 있어요. 황색 실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추월하다가 일어난 사고 보시겠습니다. 저 앞에 트럭이 가고 있는데요. 내 트럭을 추월해서 넘어가고 저 앞에 차가 또 왔는데 그것도 추월해 갈라가는 순간! 자, 이번 사고는요. 앞에 트럭이 좀 느리게 가요. 그래서 트럭을 추월하기 위해서 중앙선을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앞에 가는 차가 또한대 느리게 가는 거예요. 마침 또 앞차가요. 오른쪽 깜빡이 켜 있으니까, 아, 저 앞차 오른쪽으로 우회전하려나 보다 생각하고 추월하려고 가속하는 순간, 오른쪽 깜빡이 켰던 그 차가 왼쪽 깜빡이 킨 거예요. 그리고 왼쪽으로 쑥 들어오는 바람에 빵! 부딪혔습니다. 자, 이번 사고, 과실은 몇대 몇일까요? 이번 사고에 있어서 블랙박스 차량은 넘어서는 안 되는 중앙선을 넘었죠. 예외는 있어요. 앞에 사고 나서 막혀 있다든가, 또는 공사 중이라든가, 어쩔 수 없이 넘어가야 될 때는 잘 살피고 조심해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 가는 차가 지금처럼 좀 느리게 간다는 이유로 그 차를 추월해 가는 것은 안 됩니다. 저것은 중앙선 침범 사고예요. 오른쪽 깜빡이 켰다가 왼쪽으로 바꾼 것. 이것을 앞차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뒤차의 핑계에 불과합니다. 그런대로 오른쪽으로 깜빡였다가, 아, 여기 아니구나, 왼쪽으로. 그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편도 3차로 도로였을 때 갑자기 왼쪽으로 바꿔 들어왔다 그러면, 그렇다면은 앞차에게도 과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외길이에요. 중앙선이 있는 외길이에요. 외길에서는 뒤에서 올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번 사고, 앞차가 오른쪽 깜빡이 켰다가 왼쪽으로 바꿨다 하더라도 그것은 앞차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고는 절대 넘어가지 말아야 될 중앙선을 넘어서 차들을 한꺼번에 추월하려고 했던 블랙박스 차량의 100% 잘못입니다.